언제 하냐고 하는데 연애는 생각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연애는 생각 없습니다. 진짜 아시죠? 연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성공하면은 이런 마인드 아직까지 제가 성공하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 우리 막 고등학교 다닐 때 가훈 고등학교 반 가훈이 있었잖아요. 교훈? 교훈. 가훈이 아니고 교훈. 반 교훈은 이게 있었잖아. 내가 잘 되면 미래 신랑감이 바뀐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인드입니다. 제가 성공하게 되면은 신랑감도 알아서 따라오게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일단 성공을 해야죠. 한 가지 길을 파서 성공을 시켜놔야죠. 지금 이렇게 방송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쥐구멍에 숨고 막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연애까지 하잖아요.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는요, 휴학한 값어치조차도 못 느끼면서 저는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아이로 남을 수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요. 아시죠? 제가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진짜 그때 완전 폭동 났었잖아요. 제막 방송 중에 갑자기 남자친구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안 받으면은 존나 뭐라 하거든요. 남자가 다 도망가서 못하는 거다 안다. 남자들한테 피곤한 스타일. 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는 거지. 네가 나랑 일주일 동안 딱 계약 연애를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네가 그건 나를 모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남자한테 해주는지, 내가 어떻게 남자한테 내 오라버니 이라면서 비율을 다 맞춰주는지 그건 네가 모르는 건데. 나랑 일주일 동안 계약 연애를 해보던가 그러면 진짜로 어이가 없다 정말. 따로 이렇게 계약 연애를 해보던가. 내가 타로 봤는데 너 올해 대시 많이 봤는데 네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나왔어. 죄송하지만 올해 연애도 들어와가지고 인생 공부야. 쓸데없지 않아. 대시 같은 거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연애도 인생 공부라고 하는데 뭐내 인생 공부긴 인생 공부죠. 그런데 이미 많이 무리가 너피하는 거 보면 귀찮게 하는 건 팩트인 듯 키읔. 아니요. 와, 우리 석고보드님께서 또 성공한 사람은 100개 네 사랑 둘다 감사합니다. 잡는 거야. 연애도 해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야, 내가 진짜 어이없는 게뭔줄 아냐? 와, 여기에 맨날 진짜 자기는 양까다, 양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도 진짜 양까인 사람들 있을까? 내가 만약에, 야, 진짜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여기 또 남자친구 데려가지고 계속 방송을 같이 해. 사람들 진짜 있다, 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 캐릭터들이 남자 캐릭터가 거의 80%잖아요. 근데 저 연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게 바뀔걸요? 시청자 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존나 어이없는 게 그냥 여자 캐릭터가 존나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진짜 아닌 척하면서 저한테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 솔직히. 아 얘는 그냥 내 여동생 같다라고 느끼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사귀는 그 순간부터 난 여러분이 엄청 어떻게 바뀔지 질투할 제 거다. 삭발했어요. 망상 14부작 시작. 아제 삭발했어요. 공부한대요. 아니, 올해 아직 안 지났잖아. 앞으로 인기 많을 거야. 난 여잔데도 너 연애하는 거 싫다. 사심 아니다. 이게 보세요. 여자인데도 연애하는 거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 네. 스님 될 거라고. 아니. 시상식이 공부가 아니라 훈련소 들어가나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머리가 길었을 때는 애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제 사춘기니까 미였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안쓰럽다고, 너무 가슴이 짠하다고, 너무 잘 챙겨주고 있어, 엄마. 외모를 보고 너무 짠하다고 계속 잘 챙겨줘. 미친 듯이 챙겨줘, 엄마가 금지 진짜. 영호팬님은 어떻게 하냐? 금지 바쁘면. 그거는 뭐할 수가 없지. 그분 시상식이 원래 정수리 유튜브 한번 보시는 분이거든? 핥아주자. 그리고, 엄마 어디가? 혹시 내 지갑 찾으러 왔어? 어떻게 됐어? 거실에 있어. 책상부터 보시더라고요. 척하면 척이죠, 이제는. 근데,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시상식이 원빈이가 유유.
중학교 때 어떤 일진 오빠 있었는데 그 일진 오빠가 머리를 너무 길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니 이거 머리 잘라온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앞머리만 정리하고 진짜 미묘하게 잘라온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완전 빡쳐가지고 계속 때리면서 너 머리 다시 잘라온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약간 한 조금만 더 잘랐어. 약간 정돈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야, 머리 잘라오라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엄청 때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삭발을 하고 왔거든요, 학교에.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바로 체육 창고 불려가가지고 맞았어요, 그 오빠. 체육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면서 머리를 잘라오라고, 어? 그래가지고 삭발하고 왔는데 바로 맞았어요, 진짜. 반항하는 거냐면서. 진짜,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그거를 진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웃겼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짬식이가 하루아침에 변하냐? 참다 참다가 이제 아빠는 참다 참다가 이제 팍 터지는 스타일? 아니 그게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지. 약간 선생님은 귀두컷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포츠 머리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데 그런 걸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정도니까 111 풍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귀두컷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귀두컷이라고 한다며 귀두컷. 아 상고머리 상고머리.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귀두컷을 하라고 했다고. 예. 그냥 귀두컷이 아니고 쌍꺼머리. 이쪽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자른 그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귀두컷이라고. 야, 그리고 나이 단어를 아프리카 하면서 배웠다. 진짜 귀두컷 귀두컷 거리길래 귀두컷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리고 어제 쉬는 동안 목욕탕 갔다 왔어요. 목욕탕 가서 때까지 밀고 왔거든요. 네. 무시라고 하는데. 아, 우리 팡여미가 또한개 고맙다. 팡여미야, 한개 고맙다. 고맙다. 목욕탕 옮겼습니다. 이제 그 아줌마랑 싸운 목욕탕 다시는 안 가요. 진짜 동네 목욕탕 갑니다. 작더라도 동네 목욕탕 갑니다. 동네 목욕탕 가면은요, 진짜 그거 아세요? 그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대형 목욕탕에 나가시라는 표현 쓰면 안 되니까, 새신사. 동네 목욕탕의 새신사랑, 대형 목욕탕의 새신사랑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새신사의 솜씨가 그냥,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여러분, 한 개씩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팡이 목욕도 하냐고요? 나 목욕해. 목욕하는데, 목욕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동네 목욕탕에 있는 그런 작은 목욕탕에 새신사분들한테 이게 등을 한번 맞거나 아니면은 전신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 막, 큰 목욕탕에 새신사분한테 등 한번 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진짜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진짜 대충.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밀려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 되잖아. 보통 동네 목욕탕에서 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를 몇번 하는지 세었어, 어제는. 어제 세었거든요? 아래 위로 이렇게 딱 정자세로 누워있었을 때, 다리부터 밀어요. 다리부터 밀어가지고, 위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싹다 밀고, 다시 딱 정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내려가요. 한번 돌렸잖아요? 그리고 또 옆을 또 밀어요. 다시 또 돌려가지고, 아래 위로 또. 이렇게 세 번을 돌거든요? 세 번을 돌고, 그 다음에 등을 이렇게 해요. 저는 어제 전신을 했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전신해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통계를 내봤는데, 등이 더블이 아니고, 앞뒤로 이렇게 세 번씩을 민단 말이야. 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세 번 해가지고, 여섯 번을, 그냥 왕복으로 이때가, 여기 뭐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싹다 밀어줘. 그런데 이제 저쪽에 큰 목욕탕에서 한번 전신한 적 있었는데 그냥 일단은 때밀이 수건의 그 강도부터가 달라. 그 동네 목욕탕에서는 그냥 진짜 꼼꼼하게 밀어주시거든. 모든 손가락을 이렇게 딱 손바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몸이 있으면 손바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데 내가 간 목욕탕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큰 목욕탕에 갔었을 때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건이 중지의 힘밖에 안 느껴졌었어요. 약간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걸로 미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묻혀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팍팍팍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차이를 미세한 차이와 함께 이제 꼼꼼하게 안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돈은 돈대로 더 받으면서 더, 저큰 목욕탕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 양판 친家总那么他内，阿母够头莫他周，哪嘎哪嘎哪嘎。고맙다. 야, 근데 팡블리가 얘 여자인 것 같은데. 근데 미드는 때잘안 나와 이러는데 나 미드 존나 때 많아. 미드가 나는 때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은근히 여기가 숨은 맛집 진짜. 너가 꽃여행 부산만 갈 거야? 서울도 아저나일 너무 바빠서 벚꽃 보러 못 가는데 네 방송으로라도 보고 아니 싶어. 이게 진짜 이게 숨은 맛집. 왜냐면 나는 항상 이거를 뭐지 벽을 타고 이렇게 리액션을 많이 밀지마, 하면은요. 작아질라. 아니 들어보세요. 리액션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땀이 이렇게 고여요. 이렇게 좀 골짜기에 땀이 이렇게 막 축축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날 때쯤에는 땀을 다 식히버리니까 이제 그대로 자는 거죠. 그냥 손발 세수만 씻고 자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땀들이 여기에 다 축적돼 있는 거지. 미드 주위에.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딱 목욕탕에 갔을 때 이제 딱 쌓인 맛집들을 다 밀어냈을 때 보면은 여기가 그냥 진짜 핫플레이스예요. 여기 딱 한번 미는 순간 이제 약간 희열감을 느끼죠. 묘한 희열감? 진짜로. 그건 있어요. 근데 때 미는 거안 좋다는데 때 자주 밀게 되면 피부 보호하는, 아, 근데 그 말도 있지. 원래 때 미는 것도 그렇고 귀 휘비는 것도 그렇고 다안 좋다고 난다, 얘가. 근데 막 약간 그런 건 있지. 때를 안 밀면 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간지럽고 뭔가 쾌적하지 않고 그런 현상? 뒤에 바라겠네. 일단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팡님 등 때밀 때는 양판 귀요미? 편하게 미셔도 좋겠어요. 저는 손안 다던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와! 남자는 새신사 잘못 만나면 신체적 구조상 위험해, 유유. 아, 왜요? 아, 진짜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뭐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요? 진짜예요? 눈썹 스크래치 한거 아닌데? 이거 원래 이렇게 난 거예요. 아, 근데 남자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오나요? 아니에요? 아, 안 와요? 가끔? 가끔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 아, 죄송합니다. 가끔 온다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눈 감고 누워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다르는데 변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구나. 근데 양팡은 머리가 180도로 돌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해 안 받으려고 애국가 속으로 불러. 아, 그렇구나. 와. 근데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은 진짜 실려갈 것 같아서 뭐, 이거 한 개만 물어봐도 돼요? 진짜 약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봐도 돼요? 근데, 파이어 에그도 이렇게 씻어줘요? 그 세신사분께서? 파이어 에그도 이렇게 세신사분께서 이렇게 씻어주나요? 그 진짜 궁금해서,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로 궁금해서. 아니, 진짜로. 그 이태리 타월로. 아니, 진짜 그것만, 아,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아, 이거 아닌가요? 씻어준다는데? 아, 죄송합니다. 윙윙 기둥도 밀어준다. 미쳤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물 감사합니다. 다루듯이 조심조심 작업하신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 귀두도 밀어준다.
수치스럽다. 양팡이 왜 이리 변지? 와, 척도 양팡이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주제 바꾸자 오랜만에 우마우마 가능한가요? 와, 우마우마를.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우마우마를. 우마우마 가라. 미쳤나 진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누가 65킬 65킬 계속 이러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나요. 그 사람들 뭔지 아세요? 갑자기 현타 느낀 거예요. 저 보면서 진짜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무브먼트가 다르다. 우리 팡이네 나라 이삭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우마우마 할 때마다 미드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요새 완전히. 세신사 아저씨가 저렇게 밀어준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샤라라! 니플 패치 말리는 거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플 패치 며칠째 말리냐. 미쳤나? 미친 새끼들, 와. 미쳤냐고, 니가 뭐, 니가 뭔데? 그만 좀 읽어라. 니가 뭔데, 어? 야, 니가. 저기 그냥 보관소라고 보관소라고 보관소. 아니 팡이 니가 니 방에 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해 키우키우. 아니 저 애들이 계속 뒤에 니플 패치 좀 며칠째 말리냐고 그래서. 팡아 그거 뭐에 쓰는 물건이야? 그거 발레할 때 이제 발레할 때 약간 수영복이라 생각하면 돼. 수영복은 캡이 있잖아. 근데 캡이 없어가지고 다 보여가지고 저거를 붙여야 돼. 차발 저게 뭔데 키우 키우 키우. 저거 보겸님이 있을 때 꺼내놓고 있었다고 부끄럽다고 말한 게 며칠 전인데. 아 근데 어차피 난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남자들은 저거 말해줘야지 알지. 말 안 하면 이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약간 보겸님이랑 합방했을 때도 저거 입찰 가능한가요? 보겸님이랑 합방했을 때도 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거 다 보셨을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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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 다음부터 뭐냐고 물으면 앞접시라고 해. 뭘 앞접시야. 아니 그냥 그렇다 해가. 근데 나는 너네가 이거를 다 안 볼 거라 생각했거든. 이거 평소에 방송했을 때 이거 안 볼 거라 생각했거든. 와 막나이가 18개 너무 고마워. 고맙다. 너무 고맙다.
언니 니플 패치가 언니 니플 패치 못 써요? 이러는데 그런 것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덜렁이들한테 언니 소리 듣는 것도 정말 짜증나네요 이제는. 몇 번째 언니 소리 듣는 거지? 키로베로스가 꾹꾹 눌러가며 말리고 있다. 아니거든요. 얘들아 뭐한개 먹을까? 힘들 때도 웃어야지. 언제까지 인상치 부리고 있으면 나아지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힘들어도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한다, 정말. 아, 존나 치무새들. 어제 치킨 시켜 먹었는데. 기다려 봐봐. 우리 금지님 보고 싶어요. 말했잖아, 조명 오늘 바꿨다니까. 머털도사 누구예요? 조명 다 바꾸고 왔다니까, 오늘 가가지고. 짬식이 뒤태까. 거실 조명 바꿨냐고. 다 옷에 바꿨어. 분위기가 보여줄까?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조명 오늘 바꿨다고 말했잖아, 내가. 조명 보여줄게. 이거 조명 이렇게 하고. 겁나 밝아졌지? 머리가 더 밝아요. 세개다 키워 그래. 세개다 키면 이렇다. 아, 그냥 콜라겠지나 한개 먹어라.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무슨 뒤에 후광 비치듯이. 조명을 LED로 다 바꿨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존나 밝은 거죠, 진짜로. 오셨어요? LED로 바꿔가지고. 짬식이 머리 때문에 더 밝아진 것 같다. 아, 그것도 인정. 그거 저기 존나 가운데 웃기네. 크리링 누군가요? 다시 볼래? 머리 빛나는지 물어볼게. 야, 앉아 봐봐. 네 머리 빛나는지 좀 보게. 니는 안 난다. 니 그냥 이거 한개 먹어라. 전구가 아래 위로 달렸네. 아, 냄새야. 야, 무슨, 헐, 연극요리사님, 어떡해. 해명하세요. 어떡해. 연극요리사님,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연극요리사님. 왜 부산에 계신 거죠? 그때 봉준이 오빠랑 무비 오빠랑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려고 가고 있었거든? 차 가지러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서면에서 영국 요리사님이 딱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서류를 봤는데 영국 요리사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 이랬는데 영국 요리사님께서 저 보면서 어? 이렇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그 옆에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친구분은 영국 요리사님께서 아프리카 보는 걸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쪽팔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친구니까, 어? 인터넷 친구니까, 인터넷 친구가 이렇게 자기 아는 척 이름이 하는 게, 영국인가요? 인터넷 친구가 아는 척 하는 게 쪽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러니까, 그 뭐지? 앞에서 봉준이 오빠가, 왜? 이러길래, 오빠 영국 요리사님 지나갔어? 이러니까 뭐? 영국 안 갔나? 이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빨리 뭡니까? 영국 요리사님 뭡니까? 궁금합니다 진짜. 인성 요리사님 해명하세요. 아니에요. 아, 비자 때문이에요? 비자 안 나와서 못 갔어요? 헐, 튕겼다고요? 다시 가세요? 성함이 영국인가요? 그때 모른 척한게 아니라, 네. 네,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그때 모른 척한게 아니라, 직장 동료랑 늦어서, 직장 동료랑 늦어서 걸어가고 있어서 모른 척한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때 약속으로 했던 저희 집에서 쿡방 어때요? 저희 집에서 같이 하는 쿡방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서
파스타, 그 다음에 스테이크, 그때는 전두공으로 국밥. 보였나? 그냥 넘어가? 어떤가요? 가시기 전에 어떠신가요? 아, 싫으시면. 저는 그러면 담배로 스테이크랑 이렇게 파스타 해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담배로 저는 옆에서 운전은 또 해야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아니요, 운전 안 해도 됩니다. 이색이 공짜로 출장 뷔페 부르네. 전 옆에서 다코야끼 만들어 드릴게요, 다코야끼. 아니면 이제 좀 약간 리버사이드 틀어놓고 낙지춤 같은 거 쳐드릴게요. 옆에서 저는 진짜 힘내라고 이렇게.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 주는 안 되고, 어? 다음 주 아무 데나 불러주세요. 오, 엄마한테 말해볼게. 엄마! 영국 요리사님, 영국 요리사님이 얘들아 들어와봐. 다음 주 우리 집에 와가지고 파스타, 스테이크 다 만들어준대. 영국노예 소환. 어? 영국 요리사님 아직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거든. 응. 놀다. 그때 아빠도 와. 알겠지? 아빠도 오고 엄마도 오고 여기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 영국 요리사님이 요리하는 거 보고 있다. 알겠지? 나는 피자. 양해식은 피자 만들어 달래요, 영국 요리사님. 제 동생은 피자 만들어 달래요. 잠시만요. 각자 뭐 먹고 싶은지 얻어올게요. 아빠는 뭐 먹고 싶어? 엄마는 뭐 먹고 싶어? 언니랑 뭐 먹고 싶어? 나는 이따. 나는 이따. 수시. 아, 수시 싫어. 언니랑 뭐 먹고 싶은데? 나는 파스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 저는 스테이크, 언니야는 파스타, 제 동생은 피자, 엄마는 스시, 아빠는 다 먹건데요. 트리링은 선두나 먹으라고 해라. 진짜 한번 모르는 채 했다가 세계 어지게 각국의 요리. 변하시네. 키우키우. 세계 각국의 요리사님. 세계 각국의 요리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요리사들이 빨리 죽는 이유. 일단 뭐라고요? 그럼 칵테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주문 통일해야 빨리 아빠! 나온다. 다음 주에 꼭 와. 칵테일도 만들어 주신대. 그럼 불도 준비할게요. 불쇼도 해주시나요? 불쇼도 해주시나요? 칵테일 이렇게 머금었다 이렇게 푹 하면서 불 내뿜는 거. 불도 준비해 놓을게요. 네, 집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재료비는 줄지 궁금하다. 아, 재료면 제가 다 내죠, 당연히. 비싼 거 시키셔도 됩니다. 비싼 거 사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불쇼는 뭐냐? 영국 찰옥상이야. 뭐라고요? 그럼 재료는. 차라리 알았어. 다이아몬드랑 옥수수를 알겠습니다. 바꾸자고 해라. 이거 출연료 지급각이다. 뭐라고요? 그럼 재료는 알아서 사갈게요. 금지님 무슨 파스타 좋아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언니야! 언니야 무슨 파스타 좋아해? 나 그거 먹고 싶다. 나 그거 나 분자 요리 해보고 제 동생은 분자 요리 해보고 싶다고요. 분자 요리 그거 뭐그 누구지 무슨 요리사가 하는 분자 요리인 것 같은데 분자 요리 해보고 싶다고요. 제 언니는요 오일 파스타 먹고 싶대요. 오일 파스타. 네. 뭐 그래 최현석 셰프. 그 아, 기계가 없다고요? 기계도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 언니는 오일 파스타예요. 오일 파스타 먹고 싶대요. 나는 영국 요리사가 아니라 영국 흑인 노예네.
나는 근데 저는 제 입맛은 약간 크림 파스타입니다. 크림 파스타. 아, 제가 치즈 엄청 좋아해요. 와, 근데 진짜로. 오일장인 기뉴다 기두 토실토실 매끈매끈 뾰족뾰족. 근데 진짜로 이렇게. 화가 음식 남으면 와. 버리지 말고 문 앞에 놔둬 히읗. 아니, 어떻게 버려? 다 먹어야지. 싹다 먹어야지. 당연히 싹다 먹어야지. 뭐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메뉴만 해도 혼자 만들려면 토할겠다. 와, 저때 인사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서 해야 돼. 와, 진짜 어떻게 그러세요? 진짜, 솔직히, 그때 제가, 그때 케이크도 부숴먹고. 아, 그러면, 그때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케이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설마. 요리사님 당연히 설거지도 하고 가시겠죠. 그게 아니고 설마 저희 언니 보면서 약간 사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언니의 그런 사심? 저희 언니한테 보는 그런 사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양팡님이 헐 이쁘다고 했는데 저번에 금지는 무슨 안 소리세요, 된다. 근데? 드디어 밝혀졌군요, 영국설 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 모른 척하면 여보 당신 되겄다, 아! 레전드. 우리 처제가 이뻐 이런 분위기다. 아,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뭔 처제입니까, 처제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진짜 시간이 되면은, 솔직히 그건 다 무리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셔도 엄청 저는 감사하니까. 제가 그러면 저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제가 준비하면 되는 건 외모뿐인가요? 영국 요리사님. 아, 그거랑 지갑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네. 야, 근데 분수쇼란다. 분수쇼가 아니고 불쇼도 되죠. 불쇼. 죽기 전에 외모 준비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분수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반도체에서 발효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 죄송합니다. 아, 불쇼요, 불쇼. 죄송합니다.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칵테일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불쇼는 할줄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불쇼는 위험하니까 분수쇼로 가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후배님 거 너무한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음 주에 스케줄까지 잡아가지고. 다음 주? 오, 쉣. 아, 다음 주 괜찮아요. 다음 주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 아, 백금 마우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뭐라고, 네 가지 안녕하세요. 양빵님, 갑자기 더 예뻐지신 거 실화인가요? 생각하는데 돈이 없다 미안. 아니, 저, 이거, 여기 다음 주에 점막 맞춰. 영국 요리사 만나면 외갓집은 언제 가냐? 새끼 관종이라니까. 왜 이렇게 들어와, 오늘따라? 아빠가 들어와서 뭐 가져가. 그 옆에, 그 옆에. 이거? 아니, 저쪽 옆에. 여기 있네, 앞에. 대비 있는 거. 아야. 그렇지, 그렇지. 지금 삔다.
아니, 저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여기 화장을 덜 해서 그래요. 화장을 안 했어요. 그냥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스카라하고 이것만 싹싹 그리고 이제 시작점식이는 끝이었으니까. 사찰요리로. 혜민스님, 안녕하세요. 뭐가요? 안녕하세요. 외갓집은 다음 주에 안 가는 거임. 아, 맞아. 다음 주 외갓집 가면. 황희 센파이 자러 간다, 수고하고. 헐, 석고버드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외할머니 집 가긴 가, 다음 주에. 간다고 엄마가 말했거든. 다음 주에 갔다가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근데 좀 약간 방송을 자주 녹힐 건데, 다음 주에 방송 더 그거 하는 게좀 많을 것 같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럴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제 생각이 그래요. 다음 주는 좀더 심할 것 같긴 하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켰는데 저기 있고, 저기 있다가 갑자기 켰는데 여기 있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야외 방송? 야외 방송?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그게 여기서 켰다가, 저기서 켰다가, 여기서 켰다가, 저기서 켰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군항제? 지네 군항제가 언제 딱 시작하는지를 보고 가야지, 그때. 그럼 엄마랑 같이 갈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피크닉 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벚꽃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깔고, 이렇게 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 그럼 여기에 일단 적어볼게. 말해봐봐. 다음 주에 엄마가 거기 간다고 했겠지? 그러면 가겠지, 엄마가 말했으니까. 안 가면은 뭐, 그러는 거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그럼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엄마, 내 다음 주에 거기 갈 거야. 통영 간다 했었잖아. 다음 주 이거 온다며. 이분 언제 오는지 그 사람은요. 그거는 우리가 스케줄 보고 말씀. 그 내가 영국 영사님한테 따로 물어볼게, 그러면. 그래, 가자. 다음 통화 주? 잘 다음 주에? 어? 통영 가자고. 다음 주 그러면 엄마 그리고 나 사실은 치킨 시켰어. 잘했다. 다음 주에 알았어 끊어줘. 통영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뭐 하라 했었죠? 진해 군항제. 진해 군항제. 그 다음에 3번 영국 요리사님. 영국 요리사님. 분수쇼. 그다음에 4번. 뭐그 가는 거. 그다음에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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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4번. 4번이 서울 갈 수도 있거든요. 4번 잘하면은 서울 다음 주에. 그러면 판다 이렇게 저장기 스포냐 존 스노우 죽는다.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통영 가고 진해 군항제 가고 영국 열사님 분수쇼 보고 그 다음에 서울 가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괜찮죠? 컨텐츠 개 많죠? 원래 컨텐츠는요 컨텐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야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맞죠 맞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영 가가지고 만약에 약간 담력 테스트 할수 있으면은 담력 테스트 할수 있으면은 담력 분수하니라 테스트 분수쇼. 미안. 영국 요리사 분수쇼가 내일 기대된다. 불쇼. 담력 할수 있으면은 담력. 담력 할수 있으면은 담력으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 이거는 한
2, 3일 정도 있을 거니까, 2, 3일.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만약에 조금 뒤로 미루질 수도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영국 요리사님 일단 우선순위로 두고, 우선순위로 둘게요. 영국 요리사님을. 아시겠죠?